자, 코럴리프 산호초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소재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또 나왔네. 1번부터 가보죠. According to parallel one,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all of the following are needed for the growth of coral reefs except 이건 뭐 처음부터 non-fact 문제가 나왔네요. 자, 처음부터 non-fact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뭐그 산호초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 건 뭐냐 이게 물어보고 있는 거였네. 일단 초이스 보니까 solid base to grow on,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두 번째는 exposure to light, 빛에 노출되는 거. 세 번째는 presence of river-borne sediment, 그러니까 강에서 탄생한, 그러니까 강에서 기반한, 강에서 연유한 그런 침전물들, 퇴적물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바다의 온도가 21도나 더 높아야 된다. 일단은 지금 만만한 거는 숫자 21이죠. 일단 첫 번째 좀 보고 21 가봐야겠는데, 기분 나쁘게 바로 막 눈에 보이네. 21부터 한번 챙겨볼까? 아니야, 두 번째 문제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자. 자, 처음부터 보니까, 자, 중요한 환경인데, 다소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 Intertropical Zone, 그것이 바로 코럴리프이다. 이거 그냥 정의 얘기했네요. 별거 없고. 이 산호초는 발견된답니다. Ocean water temperature가 not less than, 그러니까 21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 D 바로 지워지겠지? Where there is a firm substratum.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디고? 얘가 지금 A예요. 일단은 그 Substratum 이 자체가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바다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거나 모래로 돼 있으면은 이 산호초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A는 여기서 지워지고, and where the seawater is not rendered too dark by excessive amount of river-borne sediments. 라고 되어있네. 지금 방금 본게 어디예요? 지금 10번인데 지금 과도한 양의 강에서 기반한 그러한 퇴적물들에 의해서 너무 다크하게 렌더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꼭그 말은 뭐지? 꼭그 말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네. except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답은 C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prerequisite. 뭐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네. 전제 조건입니다. precondition, condition, essential 이런 뜻까지 있어요. 적어 주시 go. 저 뒤쪽에 좀비가 한명 있는 것 완전 같아. 자, 그래서 답은 requirement에. 자, 그리고 3번.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LG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LG가 뭐죠 이게? 네, 조류야, 조류. LG. 이것도 발음도 챙겨 놓자. 알게 이런 거 아니에요. LG야, LG. 자, 그러면은 그 키워드가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 그 LG 찾아보면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데? 맞아? 읽어볼까? However, 네모칸 차이겠죠? 그러나 산호에 덧붙여서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LG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some calcareous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뜻이 뭐지? 석회질이라는 뜻 가지고 있어. 어떤 건 석회질인데 이놈이 도와요. 뭐 build the reefs. 얘를 지금 그 만드는 걸 도움을 줍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게 도움을 준다는 거네. 결론은 A죠. They help build coral reefs. 산호초를 만드는데 도움 준다. 그 다음에 4번 어휘 문제입니다. Complex. 예, 복잡한. 그래서 compound나 multiplex, complicated, involved, intricate. 그리고 요것도 좀 챙겨놔. 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 패턴이에요. 뭐 형용사형이 있을 수 있고 명사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형용사형일 경우에는 동의어가 이렇게 되고 명사형일 경우에는 동의어가 이렇게 된다. 그걸 챙겨야 돼. 그 네트워크 시스템, 넥서스, 웹, 디슈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겁니까? 명사형으로 사용된 겁니까? 그거 봐. 좀비 상태니까 지금 형사인지 명사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뇌 활동이 지금 저하돼 있어. 이건 지금 명사 형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답으로 뭐가 되냐? 시스템임을 알수 있다. 다 적어줬어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어떻게 찰스 다윈이 기여했습니까? 뭐에? 산호초의 이해. 야, 이 찰스 다윈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네. 토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찰스 다윈.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진화론 중에서 어떤 걸또 연구했냐? 코럴 리프도 연구했다는 거네, 산호초도. 그럼 당연히 이제 봐야겠죠? 문제 있는 코럴 리프가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산호초가 매혹시켜 왔어요. 과학자들을 거의 200년 동안. 그리고 그중 대부분의 뭐 지속적인 이러한 그들에 대한 관찰이 월 메이드.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1830에 이어졌어요. 1830년에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근데 찰스 다윈이 어디에서? 그 보이지. 위어 이게 뜻이 뭐야? 보이지. 자, 저기 섬이 보이지? 항해요, 항해. 항해하다가 of the beagle, 그 유명한 beagle 보내요. 그러니까 beagle로 타고서 항해를 하면서 이 산호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음이 보이지. 보이지. 보여준다는. 그래서 지금 코럴리프랑 찰스 다윈 둘다 있어. 그런데 키워드가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찰스 다윈이 코럴리프에 기여한 그 코럴리프 산호초에 이에 기여한 게 뭐냐? 당연히 이거 갖고 답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문장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He recognized that 그는 인지했어요. There were three major kind. 아, 예쁜데요? 쉽죠? 세 가지의 주된 종류가 있다. Fringing reef, Barrier reef and atolls. 그러니까 산호초가 몇 가지? 이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걸 지금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징 리프가 뭐예요? 굳이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은 프린징 리프는 거초라고 하고 베리어 리프는 보초라고 하고요. 어톨은 환초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 그냥 이거 먼저 설명부터 하고, 그 문제 해석해드리면. 내가 하는 자, 그리고 그는 보았어요. 자, they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a logical and gradational sequence. 이게 이제 논리적이고, 어떤 그 성장함에 있어서 이러한 그 순서를 가지고 있대. 일단, 거초부터 얘기해. The fringing reef는 one that lies close to the shore of some continent or island. 그러니까 지금 섬이 이래 있어요. 섬이 있으면은 섬 주변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그 이놈이 지금 뭐다? 얘가 프린징 리프, 거초가 되는 거고요.
surface 그 표면이 forms an uneven. 그러니까 이제 좀 굴곡이져 있고 rather rough platform around the coast. 그러니까 이제 섬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About the level of low water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 그 물이 좀 낮은 곳에서 그리고 its outer edge 외부에 면은요 slopes downward into the sea.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자, between the fringing leaf and the land. 그러니까 fringing leaf가 아까 거초로 했죠? 이 거초 그리고 땅 사이에 there is sometimes a small channel or lagoon. 라군이 뭐죠? 라군.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데 석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특히 이 부분 동해 쪽에 보면은 강이 막 요래 막 이렇게 이게 지형이야.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요 주변으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거초가 만들어져. 거초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그 이 거초랑 요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다?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게 높아져.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잘리면 어떻게 돼? 물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군이라고 하는 거야. 석호. 그건 알겠죠? 예. 네. 자, when the lagoon is wide and deep. 그러니까 이 라군이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리고 the leaf. 얘가 리프가 뭐라고 할까? 리프? 아까 얘기했잖아. 리프. 초가 초가 그 lies at some distance from the shore. 어떻게 해안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리고 rise from the deep water. 깊은 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놈을 뭐라고 하냐? 배리어 리프라고 부른답니다. 이 배리어 리프가 뭐래요? 보초예요. 그러니까 거초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뭐 해야 돼? 라군이 이렇게 생겼어. 라군이 아 이걸 그림을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라군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 주변에 만들어진 게 배리어 리프예요. 이거 지금 그림으로 나온 것도 좋은 거 있는데. An atoll. 그리고 atoll. 환초는요. 이게 뭐냐면 form of ring or horseshoe. 반지나 뭐 이런 그 말발굽 뭐라고 돼 있대요. With a lagoon in the center. 어디에? 중앙에 이런 라군과 함께. 자,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니 그냥 찾아보소. 이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게 있던데. 여기 안 나오네. 다윈의 상초. 구글로 가야 되지 않아요? 아, 선생님 구글 하다가 네이버에서 걸려갖고 봤더니 이게 그림이 예쁘게 딱 정해져 있었군요. 오, 이거 괜찮네? 웬일이야 네이버 이랬 있었던 기회 나는데. 에이, 몰라. 일단은, 얘도 보기 힘든가? 단계로 나온 거 있었는데 얘가 좀 비슷하다. 그 섬 생기고 섬 주위에 이런 방어막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섬이 침강하면 남는 게
이 어털이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있네. 그 다윈스 3 스테이지스 오브 어털 포메이션. 여기 보이죠? 지금 프린징 베리 어톨. 그래서 섬 주변에 지금 뭐가 있어? 섬 주변에 이게 생기는 거야. 섬 주변에 이게 프린징 리프고, 그 다음에 섬이 지금 아래로 침가하는 거야. 침가하면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큰 어떤 말 그대로 베리어, 이런 경계선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이게 아예 섬이 그냥 바다에 그냥 잠겨. 잠겨 되면 남은 거 뭐냐? 이 어톨. 요거 환초만 남게 되거든요. 원형으로. 이게 단계예요? 예, 이게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 제일 처음에 프린징, 그다음에 배리어, 그다음에 어톨이 되는 거야. 초록색이 상처예요? 주변에 배리어 여기 있는데? 아, 이거는 그 나무고, 이거. 거기 안에 상처 있는 거예요? 요게 어톨이라고. 요게 배리어고. 요게 프린징이고. 아, 저 하얀색이요? 하얀색 보면 돼. 이거 이제 녹색은 그냥 뭐 나머지 표시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설명 또 있네요. 그 프린징 리프, 우리 방금 본 거, 거초. 자, 거초는 near emergent land.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와 있는 그런 땅 근처에 있고요. 이것들은 fairly shallow, narrow, and recently formed.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얕고 좁고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되고요. 이 거초는 분리될 수 있대. 어디로부터? 해안으로부터. A bio-navigable channel. 자, 그리고 때로는 이게 올바르지 않게 라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라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석호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베리어 리프가 뭐라고? 보초 얘기하고 있는 거. 보초는 이제 두 번째 단계지. 이거는 보다 더 브로우더. 어떻게? 좀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멀리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해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프린징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배리어는 지금 얘로부터 사이가 좀 떨어져 있잖아. 그 이것들은 분리가 된다는 거죠. From the coast, by a stretch of water, which can be up and by, to several miles. 오케이. 챙겨지고, 그다음에 widens several meters deep. 이제 샌디 아일랜드.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이러한 섬이 어떤 특징적인 이러한 패턴의 베지테이션으로 둘러싸여 있어. 때로는 이게 어디 위에 만들어지냐면, 배리어 리프 위에서 만들어진다. 요 설명을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나무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챙겨져요? 그러니까 보초 위에 식물이 성장한다는 거야. 왜? 바다에 이제 기반이 있으니까. 그리고 coastline of this island. 어디? 이 섬에 이런 해안선들이 broken bypasses which have occupied the beds of former rivers. 이거는 뭐 별로 아니고. 그리고 어톨, 환초는 크고 링 모양으로 된 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한 것이, 이거는 보통 헬리콥터에서 많이 사진 찍어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 이게 어톨이야. 막 블루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 원래? 섬이 있었는데 섬이 바다로 가라앉고 지금 산호초만 남은 거. 이게 이제 아톨이라고 해서 이게 환초 마지막 단계. 오케이. 많이 봤어요. 이거 뭐 관광지 막 이런 데막 많이 나오고 뭐 이래요. 다이빙 명소 같은 데 있죠. 스쿠버 다이빙 나오네요. 3 awesome atolls for scuba diving. 예쁘죠? 그렇습니다. 저 그림 같다잉. 각각의 차이 지금 설명하고 있고.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국말로 거초, 보초, 환초라고 한 거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과정이죠. 프로세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를 가지고서 보면, 다시 문제를 갑시다. 5번에. 어떻게 찰스 다윈이 기여했습니까? To the understanding of coral reefs. A에
He identified. 그는 식별시켰어요. The main types of corallive. 그러니까 산호초에 대한 어떤 주된 형태를. 그리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그것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바로 A죠. 그쵸? 챙겨질 것 같아. 자, 다음에 6번. Pertinent. 이거는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levant. Both sides. Appropriate. 자, 됐나요? 오케이. 그 6번 다음 뭘로? 네, B번으로 가면 되겠고. 다음에 7번. 두 번째 패러렙 따르면은 다음 중 어떤 것이 배리어 리프의 특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그 배리어 리프지? 네. 배리어 리프? 보초. 보초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Called a barrier reef라고. 그럼 다시 보니까 우리 아까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 거였는데 When the lagoon is wide and deep and the reef lies at some distance from the shore and rises from the deep water it is called a barrier reef. 정의문 챙겼어? 자, it is located away from the shore of the neighboring land.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요. B는 그 분리됩니다. From neighboring land by a wide channel. 맞는 말이죠? It is located in deep ocean water. 깊은 바다 물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Barrier reef가 여기 지금 from deep water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번 지으면 되겠네. D는 it's around 그건 둘러싸요. Small central lagoon. Small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 wide and deep이죠. Wide and deep이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 답은 D. 오케이. 다음에 8번. 자, 이거는 지금 문장 단순화 문제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접속사나 접속보다 전치사부터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가보니 지금 눈에 띄는 거 뭐 있을까요? 일단 from A to B는 보이네요. From one coral reef type to another. 그리고 and 그리고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또 챙길 거 없을까? 여기 콤마 온니 그렇죠. 이 정도. 자, 이 다음에 이제 한번 해석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면 다음의 이론은 what's that? The succession. Succession이라는 건 뭐야, 이게? 천이, 계승,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From one coral reef type. 하나의 산호초 형태에서 to another. 또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could be achieved. 성취될 수 있다. By the upward growth of coral. 그러니까, 그, 어디로부터? Sinking platform. 가라앉는 그런 플랫폼으로부터 어떻게 위로 성장하는 그런 산호의 성장에 의해서 뭐 어떻게 성취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결국 지금 좀 전에 우리 그림 본 거 머릿속에 생문된 것 같아. 이 다윈의 이러한 가설은 뭘로 지금 가능하냐? 다윈의 가설은 설명이 가능한데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 Upward coral 이거랑 아래로 내려가는 섬. 섬이어서. 요걸로 설명 가능하다. 그죠? And, 그리고, 플러스야. 그리고, that there would be a progression. 어떤 진보. 어디로부터? From a fringing reef. Through a barrier reef stage. Until. 라고 되어있네. 그러면은, 출발하는 거. 그 fringing reef에서 지금 barrier reef로 가는 거. 뭐 할 때까지? With a disappearance through the subsistence of the central island. 근데 이게 지금 뭐랑 함께 되냐면은 가라앉는 섬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직 reef enclosed lagoon or atoll would survive.
그러니까 결국 뭐니? 라군에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환초, 얘네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어투리 만들어진다. 좀 전에 그림 본 거, 요거 좀 설명한 거네. 그죠? 자, 이런 내용 가지고서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인간이 역접이 이런 거 없어요. 다윈의 가설은 설명 가능하다. 어떻게 코랄이 성장하면서 아일랜드가 하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뭐 프린징에서 베리어로 가는데 섬이 가라앉아야 되고 이것이 어툴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A가 그랬더니 다윈은 주장했어요. 데디아를. 세개 형태의 이러한 산호초가 Only on Atoll would be able to survive. 생존할 수 있대. On a sinking platform에서. 자. 뭐야, 이거. 일단, 마지막에 남는 건 어톨이 맞긴 한데, 지금 본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Only on Atoll이야. Only a reef close lagoon or Atol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진 거 뭐야? 라군 빠졌어. 그쵸? 그것도 적어놔. 라군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안 된다.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답이 안 되네요. 자, B번. 다윈은 인지했습니다. That ER을. Coral Reef. 산호초가 이제 성공을 성취했어. 뭐함으로써? 위로 성장하는 거에 의하여. 어디로부터? 내려가는 그러한 땅의 플랫폼으로부터. 그리고 Becoming an Atoll. 뭐가 되는 거야? 환초가 되는 것으로서. 자, 요거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있나? 산호가 성장한대. 어디로부터? Sinking land platform으로부터. 요거 얘기했잖아. 그리고 becoming a atoll. 요거 좀 빠지긴 했는데, 그 프린징이랑 베리어. 이거 제외하고. 근데 이걸 다 지금 sinking, growing upward from a sinking landform이라고 보면은 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일단 홀드. 후보. C는, 다윈은 주장해요. That ER을. As a coral reef grew up from a sinking island. 할 때, It will become a fringing reef. 좀더 자세하네요. Then a barrier reef. And finally,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island. 어떻게? 섬이 사라지고, an atoll이 된다. B보다 C죠. B보다 C야. 그럼 이거 지워지는 거고. D는, 다윈의 이론 도왔어요. 설명하는데, 뭐, 많은 섬이 사라지는 걸 설명하는데, by showing, 어떻게 산호초의 성장이 야기시키는가? 그들이 가라앉게. 자, 산호초가 성장한다고 섬을 가라앉게 야기시키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임을 알수 있습니다. 챙겨졌나요? 네. 자,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B번에 가지고 틀릴 수 있다. 그죠?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9번,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자, 추론 문제네요. From paragraph 3 about the Pacific Atoll. 태평양 환초. 요거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A long time after Darwin put forward this theory. 그러니까 다윈이 이 이론을 지금 발표한 이후 오랜 시간 지나서 몇몇 deep borehole. borehole이 뭐야 이게? borehole. 이게 이제 시추공이란 뜻이에요. 시추공. 시추공이 뭔지 알죠?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게 땅이 있으면은 구멍을 뚫는데 이 안에가 뭘로 비어져 있지? 그래서 구멍을 뚫때 여기 안에 있는 성분이 뭔지를 이걸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혹은 그냥 드릴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구멍 뚫는 거야. 이 보홀이 개념이 두 가지인데. 자, 이것들이 구멍이 뚫려졌어요. 어디서? 퍼시픽 어톨에서. 인더 1950년에. 자, 이걸로 우리가 지금 9번 답을 챙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좀더 봐야겠네요. 이 드릴홀은 passed through a more than a thousand meters of the coral. of coral. 그러니까 산호가 수천 미터에 있어서 산호가 있었나 보지. before reaching the rock substratum. 아까 나왔던 단어네요. 기반이죠? 바닥 기반 of the ocean floor. and indicated that 가리켰어요. 지시했어요. 드디어를.
The coral, 이 산호가 had been growing upward, 위로 성장해 왔었다는 거야. Tens of millions of years. 그러니까 수백, 수천, 그 수십만 년 동안 자라온 거예요. As Earth's crust subsided at a rate of between 15 and 51 meters per million years.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 년마다 15에서 51m 사이에 이런 속도로 이게 이제 그 뭐였다? 위로 성장해 왔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래서 다윈의 이론은 그러므로 입증되었어요. Basically correct.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다. 자, 그러면 이 퍼시픽 어톨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A. There were once fringing reefs around the coast of islands. 한때 뭐였어? 한때 fringing reef였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한때 거초였다가 지금은 뭐가 된 거야? 지금은 환초가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지? 추론 문제니까. 이거는 앞에 문제랑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지금 3단계의 환초를 뭐 한 거예요? 구멍을 뚫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톨이 되기 전에 원래는 뭐 프린징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베리였다가 어톨이 된 거니까. 챙겨지지? 네. 네, 그 관점을 이해하면 그 번은 이제 쉽게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Why does the passage provide information? 일단은 Why mention 문제인가 보다. Rhetorical purpose. Information that the three holes in the Pacific Atoll passed through a more than 1,000 meters of the coral before reaching the rock stratum of the ocean floor. 좀 전에 문제 풀면서 읽었던 부분이니까 바로 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에 문장 우리 이미 봤죠? 다윈이 이론을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 그 이 퍼시픽 어토를 이제 시공 뚫었다. 그 말한 이유가 뭐야? 다윈의 이론이 뭐 한 거? 옳다는 거. 그걸 지금 입증을 하려고 한 거였었죠? 그래서 A 보니까 강조하고자 다윈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산호가 깊은 그런 깊이에서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그리고 지시하고자 알려고자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았는지 The rate at which Earth's crust has subsided. 자, 자꾸 이제 그 subside 나오는데 이거 뜻 챙겨놔. 이거 침하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위에 문장 다시 이거 깔끔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걸 통해 봤을 때 뭐냐 100만 년마다 15에서 51m 속도로 지구의 지각이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 이 산호는 계속 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까 봤던 거 어떻게 섬이 나왔다가 아래로 시간 지나면서 뭐 내려가죠? 그때 산호는 요만했다가 점점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B번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고 C번은 To support the claim that 어떤 주장을 지지하고자 코럴 리프가 take millions of years to form 그러니까 수백만 년 걸렸대요 형성하는데 이건 지금 크러스트만 얘기한 거지 코럴 리프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거고 D번에 보여주고자 The evidence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고자 한 거냐면 Confirmed Darwin's account of coral reef evolution 그러니까 이제 산호초의 진화에 대한 다윈의 설명을 어떻게 컨펌한 거죠? 확정한 거죠? 답은 D가 되겠다. 됐습니까? 네. 다음에 11번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Why have coral reefs been compared to tropical rainforest? 왜 산호초가 비교가 됩니까? 어디에? 열대의 우림과 일단 지금 갑자기 열대우림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비유 지금 하려고 한 거 같아. 자 보면 단락이 바뀌었으니 첫 번째 문장은 읽고 가봐야 될 것 같아. Like mangrove swamps. 맹그로브 습지처럼. 그 맹그로브가 뭔지는 아시죠? 어디? 알 낳는 식물. 그죠? 그리고 뭐야? 그 강하고 바다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에 이제 자라는 애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소금을 먹고도 잘 자라고 뿌리가 어디에서도 자란다.
지상에서도 자라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맹그로브는 많은 그러한 그 애들이 여기서 살지. 집이야, 집. 일종의 아파트야. 코럴 리프는 extremely important habitat다. 매우 중요한 뭐다? 서식처다. Their diversity of coral genera. 이것이 greatest, 위대하대요. 가장 위대하대요. In the warm waters of the Indian Ocean and the Western Pacific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양하고 이 태평양의 서부 쪽에 가장 이제 크대, 이 다양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산호초가 있는 데서 생물들이 많이 이제 사는 거지. 자, A가 보니까 Both are located near, 둘 다 위치에 있다. 아니야, 이건 비유한 거예요. B는 Both are home to wide variety of species. 이거죠. 바로 챙겨지겠고. 그 다음에 12번. 어휘 문제입니다. Potential. 뭐, 뜻은 기본적으로 알 텐데.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Likely나 prospective, feature, probable. 이렇게. 그래서 답은 possible 나오겠네요. 13번 보면 이거는 이제 insert text question이네. Yet 그러나 처음부터 힌트가 나온 것 같아. 그러나 많은 산호초의 생물들이 can tolerate 관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요? Only 오직 아주 얕은 그런 범위의 환경적인 조건을 그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리프들은요, sensitive에요. 민감해요. The damage from environmental changes.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 예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역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 나올까? 자, 다시 봐봐. 얘는, 환경에 민감하대. 반대말. 맞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에 뭐야? 둔감하다는 내용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좀 더 생각해보면? 환경에 민감하다. 하지만 환경을 뭐 한다? 보호한 애들이다. 그러나 얘네들은 민감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어디? 네모카, 처음에는 좀 봤고요. 여기 지금 환경 얘기 나온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로, 그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Marine version of tropical rainforest.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 버전의 어떤 열대우림이다. 이거는 좀 환경 얘기 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되겠지? They also have significance. 중요성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they provide coastal protection. 아, 해안 보호. 이거 환경이네요. Opportunities for recreation, 그러니까 재생하는 거야. And are potential sources of substances like medicinal drugs. 오, 어떤 의료적인 어떤 의약품. 여기에서도 어떤 잠재적인 어떤 원천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At present, they are coming under a variety of threat. 아! 느낌 확 달라지지. 이거 어디야? 여기네. 답은? C. 오케이, 명확했고. 그 다음에, Prose Summary Question.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Introductory Sentence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주어에서 하나 찾아야겠죠. 당연히 산호초. 자, 산호초는 Constitute an important tropical environment. 아주 중요한 열대 환경이다. 근데, 제공한대요. 서식처를 Rich variety of ocean life. 그러니까 이제 뭐 풍부한 다양한 그 바다의 생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데디아는 이놈을 좀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굳이 끼워 맞춰야 돼. 이걸로 가보자. 중요한 tropical environment다. 그 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문장 기준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본문 머릿속에 넣은 거. 자, A가 보니까 일단 키워드는 코럴 리프 있습니다. 산호초는
구조인데 made by 만들어진 구조인데 살아있는 생물과 생물로 만들어진 구조고요. and 산호초는 성장할 수 있는데요. 오직 특정한 어떤 바다의 조건하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유놈 important tropical environment 라는 거가 structures made by living creature. 영어 한 게 좀 거시긴 한데 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후보 또 봐. 연결은 돼요. 그 비원 올도 네모카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톨 한초 이거 코럴 리프죠. 이것이 때로는 커다란 비율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리어 리프는요 보초는 by far the largest coral structure. 아 이것 때문에 에라네. 그죠? 최상급이지. 이건 버려. C는 mangrove 바로 버려. 비유잖아 비유. 그죠? 자, 다음에 C coral reefs 산호초는요 분류됩니다. fringing barrier atoll로 분류가 되고요. 모든 이러한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chain of progressive developmen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상에서는 그 important tropical environment 없는데 뭐 coral reef 얘기한 거니까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 E although 네모칸차여지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자 산호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인간에게 여러 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호초들은 currently threatened 위협받고 있다 by dredging and mud from erosion. 자 dredging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강이나 그 바닥 같은 거 이걸 이제 준설하는 거거든. 또 파헤치는 거야. 그리고 mud from erosion. erosion은 이게 침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 같은 거 결국 위협받고 있다. 그 얘기가 important tropical environment 그거랑 지금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놈도 일단 후보. F는 자 fringing reefs 이게 코럴 리프죠. lie close to the shore of the continent and island. 그래서 이놈이 형성시킵니다. a transition zone 중간지대를 형성시킨대. between the landmass and the sea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하고 바다 사이의 어떤 중간지대를 형성합니다. 이거는 지금 코럴 리프 중에서 프린징 리프에 대한 한 부분만 얘기한 거니까 이건 그냥 디테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려. 그러면 남은 거 정리하면 뭐 있어요? A B E 그러면 몇 개죠? 세 개네. 풀다 보니까 세 개가 나왔네요. A D E 자 그렇게 됐습니다.